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도 대학리그만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함께 느껴보시죠. 오늘은 이번 시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팀,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홈팀 동국대학교와 지난 시즌과 달라진 위상입니다. 그러나 도전을 멈추지 않는 팀이죠. 중앙대학교가 맞붙었습니다.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김우석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반응 오늘 또 뵈니까 또 반갑네요.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남자부 경기, 여자부 경기는 어제 4월 첫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좀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데 남자부는 정말 혼전의 혼전입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작년 시즌에 2위를 기록했던 중앙대가 초반에 좀 그 박진철 선수의 부상과 그리고 기존 선수들의 졸업으로 인해서 예. 좀 부진한 행보를 걷고 있고요. 또 뭐 중위권의 강호였던 한양대 역시 3연패를 당하면서 초반 행보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 시즌과 조금 달라진 초반 분위기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연대 고대는 뭐 지난 시즌과 같이 계속해서 지금 전승인 중이고 네. 경희대도 요즘 지금 잘 나가고 네,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경희대가 작년에 좀 부진했는데 올해 일단 기본적으로 찬호라는 인사이더가 작년보다 좀 훌륭한 수준의 농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신입생이죠. 김동준이라는 안양고 출신의 김동준이라는 그 정말 꽤 많은 가드가 고비마다 나와서 활약을 해주면서 지금 4연승으로 지금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죠. 역전승도 한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혼전인데 뭐 연대 고대가 앞서 나가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남자부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그렇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지난 3월 8일에 시작을 해서요. 10월 11일까지 정규리그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정규리그가 끝난 다음 플레이오프 상위 8개 팀들이 토너먼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챔프전은 역시 3선 2선승제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8위까지 들어가는 싸움이 되게 치열했고 1위 그렇죠. 쟁탈전도 너무나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1위 싸움과 예. 8위 싸움이 엄청 치열했죠. 그래서 결국에 고려대학교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고요. 뭐 결승전에서는 결국 연세대 우승을 차지했지만 정규리그가 정규리그 3연패를 이루는데 성공을 했던 시즌이었고요. 또 공동 8위도 지금 기억으로는 세 팀이 동률을 이뤘던 걸로 아는데요. 네. 승자승에 의해서 동국대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이 한양대와 동국대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즌 상대 맞대결 지금 자막에 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2016, 17 두 팀은 한 번씩밖에 맞붙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조가 달라서. 하지만 이번 시즌은 두 번을 맞붙게 되겠고요. 두 번 모두 지난 그리고 재작년 모두 다 중앙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죠. 오늘 그렇죠. 경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오늘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대가 지금 1승 3패로 부진하고요. 그리고 박진철이라는 인사이드 자원이 빠져있고 강병현이라는 포드 자원도 빠져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돌리는 선수들이 한 7명 정도에 지나지 않으면서 경기 후반에 체력 문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동국대학교는 뭐 앞서 선동철 감독과 얘기를 해봤더니 한 8명에서 9명까지는 지금 라인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또 중앙대는 후반전에 체력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가 오늘 경기에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이라 지난 시즌 기록을 바탕으로 저희가 비교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승패는 올 시즌 기록입니다. 지금 시즌 기록인데 지금 중앙대가 1승 3패로 10위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2승 1패로 4위고요. 득점부터는 지난 시즌 기록인데 중앙대가 지난 시즌 득점, 실점, 리바운드, 뭐 어시스트 전 부분에서 상위권이었고 그렇죠. 동국대는 득점은 나쁘지 않았는데 실점에서 너무나 아쉬웠던 그런 그렇습니다. 시즌이었습니다. 네. 리바운드도 그렇고요. 뭐 기록으로 보면 중앙대가 정규리그 2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네 가지 기록이죠. 예. 하지만 뭐 많은 어려움들이 중앙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의 그 영광을 재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또 작년에 했던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느낌적인 그 느낌들. 그렇죠. 네. 그걸로 이제 얼마만큼 잘 버텨주면서 선수들이 성장하느냐가 아마 중앙대의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동국대학교에 이 빅맨이 합류하면서 동국대 선수들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를 하나 더 달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동국대학교는 작년까지 흔히 얘기하는 스몰 라인업으로 승부를 좀 많이 봤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가 조우정 선수라고 중앙 부산 동아고등학교 출신의 네. 센터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부천의 캐페우스라고 동아리 팀이 있습니다. 예. 예, 고등학교 때 그 팀을 통해서 전국의 아마추어 생활 취업을 재패했던 선수고요. 그 동아고등학교 이상국 코치의 눈에 띄면서 동아고로 스카웃이 됐고 엘리트의 길을 밟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추어 무대에서 그렇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생활 체육으로 활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부산으로 생활체육 3대3대에 갔다가 이상훈 코치가 야, 너 농구 예.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스카웃을 했고요. 예. 3년 동안 엘리트 경험을 한 후에 지금 동국대로 진학을 해서 예,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치 만화와 그렇죠? 같은 그런 스토리. 예전에 슬램덩크의 강백호도 그렇죠? 자네 예. 농구 한번 해보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관전 포인트입니다. 중앙대학교 1년 만에 달라진 위상이에요. 공격보다는 수비. 지금 할 수 있는 건 수비를 중심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는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이 상당히 농구계에서는 흔한 말이고 그렇죠. 심심하면 나오는 말이긴 한데 네. 이것만큼 잘 표현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에 어쨌든 예, 지금 2패만 나가면서 정규리그 2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네. 물론 4강전에서 연세대한테 패하면서 예, 결승전 진출이 좌절이 됐지만 어쨌든 중앙대는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우승권에 근접했던 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5명의 선수죠. 예, 뭐 김국찬, 양홍석, 그 장규호, 그리고 김우재 예, 네. 선수와 예, 또 카드 선수까지 프로에 진출을 하면서 지난 5명의 선수가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올 시즌에 인사이드에서 좀 버텨줘야 될 박진철 선수가 또 부상으로 아직까지는 전력에 합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심장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가능해요. 지금 앞선 경기들 보면 리바운드 숫자가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심장으로 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1승 3패를 예. 1승 3패를 당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게임마다 게임 플랜이 상당히 준비가 잘 됐었고요. 예. 공수가 잘 나눠지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리바운드 싸움이 지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용 인원이 7명 정도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후반전에 체력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1승 3패를 예. 당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뭐 박진철 선수가 합류를 하고요. 또 강동혁까지 합류한다고 하면 분명히 좀 후반기에는 예, 반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연대아에게 대패를 당한 뒤에 지금 그렇죠. 회복하면서 지금 연승을 해가고 있고 네, 그렇죠. 오늘 중앙대도 강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대가 네. 지난해와 달려져도 네. 좀 연승을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역시 동국대 중심은 변준영 그리고 주경식이 상당히 빨라진 득점력 있는 선수와 그리고 그렇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조우성 선수의 높이가 더해지면서 네.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1학년 선수 2명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2명이 들어오면서 네. 어떤 작년까지 스몰 라인업을 돌렸다라고 하면 올해 빅 라인업까지 돌릴 수 있는 그 멤버 구성이 됐거든요. 예, 어쨌든 근데 동국대학교의 그 핵심은 변준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입학 당시에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뭐 청소년 대표도 했었는데 올해는 4학년이 되면서 조금 더 책임감이 생겼고 1, 2, 3학년을 거치면서 뭐 좀 거의 완성형 선수가 됐거든요. 뭐 네. 앞선 경기 역시 변준영이 활약이 좋았고 오늘 경기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상이 지난 시즌 좀 있어서 아쉬웠는데 올 시즌 참아가면서 또 많이 회복되면서 길을 이끌어가고 있고 동국대 그렇죠. 농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변준영 선수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다 같이 기대를 해주시면 또 재미있는 경기가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경기 전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경기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중앙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김세찬 가드 그리고 이진석 포워드, 이기준 가드, 문상욱 그리고 신민철 포워드 이렇게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양형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스몰 라인업입니다. 맞습니다. 그 포지션에 예. C자가 없는 전형적인 스몰 라인업으로 예, 지금 나왔습니다. 예. C자도 없네요. 네 그렇죠. 자 양홍석 양형석 감독이죠. 네, 네. 아 양형석 감독이 양홍석을 떠나보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올 시즌 초반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입니다. 백승환 가드 그리고 정호상 가드, 변준영 가드 그리고 주경식 포워드 그리고 이민석 가드 그리고 서대성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도 C자가 필요한데 그리고 넣을 그렇죠.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출발은 약간은 조금 스몰 라인업으로 같이 맞붙습니다. 어쨌든 이 가드 4명이 된 스몰 라인업을 지금 예. 스타팅으로 좀 내세웠습니다. 자,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동국대가 지난 시즌도 수비가 불안했고 하지만 득점을 조금 약하게 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그렇죠. 반면에 이번에도 뭐 지금 실점이 너무 많긴 한데 네. 많이 넣어서 이기고 있어요. 네, 앞서 같이 와서 말씀을 서대성 감독이 얘기한 걸 들어봤지만 아 우리 지금 수비가 이런 선수들이 좀 있어서 수비가 안 된다. 예. 우리 이번 시즌은 당농이다. 예, 닥치고 공격하겠다. 예. 뭐 그런 말씀을 좀 예. 남겨주셨습니다. 무농도 얘기하셨어요. 무조건 공격. 아 그렇죠. 무조건 예. 농구였죠. 아 무조건 공격이었죠. 예. 예. 자 공격 대 수비 오늘 아마 그런 그렇죠.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네. 경기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와 그리고 중앙대학교 맞대결 이제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격 중앙대학교가 먼저 점프를 해서 공을 따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오늘 하얀색 유니폼, 동국대학교가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나와서 경기를 시작을 할 텐데 초반 두 팀의 기선 제압도 상당히 또 그렇죠. 치열한 싸움이 또 예상이 됩니다. 양 팀 다 맨투맨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분명히 예. 어느 팀이 조금 더 빠른 어려 패스를 완성도를 높이느냐가 초반 흐름을 잡는 데 관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세창이 잘 내줬습니다만 이 슛을 놓치는 이진석입니다. 네. 뭐 과정은 좋았는데 찬스도 났는데요.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뒤쪽으로 내줬고 하지만 어렵게 공 살려냅니다. 인사이드. 자 선수들이 움직임이 있는데요. 주경식 다시 뒤로 백승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던졌죠. 네. 이진석 다시 중앙대 공격으로 넘어왔고 오른쪽 문성욱 자 돌파하면서 레이업 이번에는 심판이 슬플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블록슛으로 인정이 됐고요. 변준영 성공하지 못하고 TV인으로 마무리되는군요. 주경식 TV. 주경식 선수는 190대 초반의 선수인데요. 상당히 공수의 가담이 뛰어나고요. 지금도 보셨지만 좀 좋은 집중력으로 TV인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경식 선수도 3학년이고 195cm의 포워드. 상당히 득점력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본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득점 동국대학교 이기준. 다시 김세창 인사이드 들어와서 점프슛이죠. 자 이진석 선수 같은 경우에 뭐 내외곽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거든요. 예. 지금 뭐 동국대도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 좋은 공격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워드지만 지금 팀 사정상 거의 센터의 역할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민석 동국대학교 다시 오른쪽 백승은 자 공 흐름이 상당히 빠른 동국대인데요. 주경식 샤클락 2초 던졌습니다. 파스키 카운트. 센스가 좋았죠. 슈팅도 좋았고요. 이번에 좀 득점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진석 선수가 조금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주경식 선수가 지난 시즌 2점 슛, 2점 슛 확률이 52.91%. 상당히 좋은 편이죠. 예. 주경식의 추가 자유투. 이 동국대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지난 시즌 자유투 성공률은 1등이었어요. 성공하네요. 자, 1등 같네요. 네. 예. 1등은 또 어떻게든 또 어렵게도 그렇습니다. 들어가요. 네. 예. 지금 자유투 성공. 반면에 중앙대가 지난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9위였어요. 자, 한번 또 지켜보죠. 이게 또 팀 내력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가로채기 성공 빠르게 나갑니다. 드리블. 자, 올라갈 수 있어요. 레이업 성공합니다. 정호상. 중앙대는 살짝 뭐 방심혈을 찔린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음 플레이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실책! 중앙대학교의 턴오버가 다시 나옵니다. 7대2 5점 뒤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양형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빠른 작전 타임을 좀 부르죠. 네. 자 양형석 감독이 빠른 시간에 작전 시간을 불렀고 그렇죠. 선수들을 불러모으고 있고 일단은 양형석 감독은 살짝 뒤에서 물러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앞선 상황에서 이진석이 주경식 선수에 대한 뭐 수비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지금도 뭐 호흡이 안 맞긴 했지만 집중력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의미로 작전 타임을 좀 실시했습니다. 지난 시즌 중앙대가 상당히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어차피 나간 선수들이 다 공격에서 또 화려했던 선수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작년 시즌의 라인업은 사실 중앙대학교가 2010년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챔프전도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가장 좋은 이제 라인업을 구성을 했었고요. 또 뭐 농구단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마지막에 양홍석 선수가 일찌감치 뭐 이제 얼리로 신청을 하면서 정규리그 마지막 게임하고 챔프전 플레이오프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좀 처지면서 결과가 좀 좋지 못했었죠. 네. 예. 그때 양홍석 선수가 뛰었더라면 좀 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은 농구 팬들이 아쉬워하는데 그렇죠. 또 프로 가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작전 시간이 끝났어요. 초반 공격으로 방패를 뚫어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움직임을 신중하게 가져가고 있죠. 네. 변준영. 변준영 1대1. 변준영 물면서 트래블링. 드리블이 길었죠. 아이솔레이션 상황이었는데 포스트업 상황을 만들었는데 골 처리가 좀 빨랐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일단은 중앙대 입장에서 수비 하나를 성공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두 점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중앙대 김산창 안쪽 또다시 끊깁니다. 자, 공 뺏겼죠. 자, 또다시 빠르게 나가죠. 앞쪽으로 얼리어 패스. 다시 외곽. 아, 여기서 또 걸리나요? 하지만 정우상 잡았고 인사이드 비었어요. 주경식 마무리합니다. 동국대학교가 주경식 하나를 포스트로 사용하는 이유가 어쨌든 초반에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월하게 지금 작전을 수행해주고 있죠. 주경식도 뭐 득점력이 뛰어난 포워드이긴 그렇죠. 하지만 맞습니다. 뭐 외곽에서 던지기보다는 네. 3점슛 라인 안에서 활동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펜트존에서 활동이 좋고요. 예. 예. 상당히 뭐 침착하고요. 예. 진짜 펜트존 안에서 득점력이 뭐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자, 김세창의 득점. 게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좀 기대했지만 김세창 선수 활약이 좋지 못했거든요. 올 시즌에서 초반에 별로 안 좋았는데 확실히 게임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몫을 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줘야 돼요 지금. 그렇죠. 해줄 선수가 네. 없어요. 주경식 올라옵니다. 주경식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뒤에서 잘 따냈던 백승환 하지만 뺏기네요. 여기서 뺏기면서 중앙대 석궁이에요. 이기준. 아, 이기준이 뭐 과감한 공격으로 못 나갔네요. 네. 뭐 속공을 전환했는데요. 확실히 속공슛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센터 패스 전환하는 것도 예, 바람직합니다. 예. 자, 문상욱이 멀리서 던져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이기준. 아, 네. 자, 이런 게 신장으로 하는 리바운드가 그렇죠. 아니라 심장으로 네. 하는 리바운드입니다. 지난 경기 김세창 선수가 리바운드 14개나 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에어볼이에요. 하지만 리바운드를 잡은 데 그 리바운드가 그 차이가 좀 많이 났죠. 예. 차이가 많이 났죠. 수비 파울이 선언됐군요.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수비 파울 계속되는 중앙대 공격입니다. 이진석이 외곽으로 나와서 드리블. 다시 문상욱. 문상욱이 건대 경기에서 35점을 넣었어요. 그렇죠. 아, 지금도 돌판 좋았는데 예.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자, 빠르게 갑니다. 뒤로 내줬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시 뒤에 백승환. 오른쪽 정우상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심판 미스를 자유투 3개를 얻어내는 정호상. 그 동국대는 예, 그 가드 선수가 4명이 뛰다 보니까 예, 어떤 발언 코트 만났을 때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예. 패스런도 상당히 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슛 동작 파울이에요. 예. 자유투 3개 정호상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국대 그러니까 허대성 감독이 앞선 타이밍에 얘기를 할 때 아, 지금 수비가 별로 안 좋다 우리 팀이 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는 일부러 좀 초반에 뭐 수비를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이었는지 수비 조중력이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 수비가 약한 동국대인데 반면에 네. 또 중앙대는 공격이 약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 그 공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적인 부분에서 인사이드가 강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스몰 라인업에 의한 얼리 오펜스 네, 그런 속공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잘 될 때는 상당히 공격이 잘 되는데 하지만 상대 트랜지션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공격을 메이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공격력의 기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많은 점수 동국대가 앞서고 있고 중앙대 넉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진석 와이드 오픈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문상욱. 다시 한번 김세창. 자, 김선창 드라이빙 돌파. 아, 이번에 패스 미스예요. 끊어낸 변준영 아웃넘버 상황 오른쪽으로 내줬고 레이업 마무리합니다. 백승환이죠? 자, 백승환의 득점. 네. 네, 지금은 분명히 예, 동국대의 스몰 라인업이 중앙대의 예. 스몰 라인업을 좀 압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수비에서 맨투맨을 하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선수들이 중앙대 공격이 지금 찬스가 잘 안 생기고 있거든요. 13대 4예요. 자, 이진석 해줘야죠. 하지만 놓쳤어요. 그리고 아웃 오브 바운스 네. 터치아웃이 선언됩니다. 중앙대는 좀 그 반박자 공격이 좀 반박자 느리다고 할까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앞선 경기와는 조금 예, 달라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조금 정리를 선수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중앙대를 제가 개막전 때 만났는데 강호 고려대를 상대로 지긴 했습니다만 고려대를 상당히 괴롭혔거든요. 그렇죠. 뭐 그 경기 상당히 뭐 20점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 정말 경기력이 좀 뛰어났습니다.
자 그때 보면서 역시 중앙대 죽지 않았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경기들 보여주면서 계속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고 상명자 태시면서 좀 많은 충격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슈팅 성공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예, 문상욱과 이진숙 선수가 3쿼터까지 체력이 좀 떨어지기 전까지는 슈팅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초반에 예. 지금 슛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변준영이 돌파해봤습니다만 블록슛 당했고요. 예. 다시 중앙대 공격, 멀어요. 하지만 공 살려냅니다. 이기준. 이기준 드라이빙 뒤로 연결. 문상욱. 문상욱 돌면서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만 리바운드 주경식이 따냅니다. 전국대학교는 그렇죠. 예, 가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 센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계속 맨투맨이지만 공간을 잘 커버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앞서서 이렇게 빠른 팀을 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응이 좀 붕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중앙대 선수들이 지금 득점을 해야 되는데요. 중앙대 수비가 바뀌었죠. 3인조건. 아, 패스미스예요. 전국대 실책, 턴오버가 나옵니다. 또 변화된 수비 하나는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네. 동국대학교는 예. 지금 중앙대학교가 수비가 지금 3위 지역방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자마자 턴오버를 범했고요. 예, 바로 지금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아마도 이제 3위 지역방어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예, 선수들에게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올 시즌은 특히 더 이 대학을 찾아가면 응원단 그리고 서포터즈들이 네, 그렇죠. 상당히 많은데 동국대학교도 네. 지금 응원단 친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네요. 뭔가 하프타임에 뭔가 또 이벤트가 있나요? 네, 지금 예, 응원단 화장을 고치고 있고 그렇죠. 단복을 네. 입은 네, 학생들이 예. 네, 모여서 예, 뭔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레스업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하프타임 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자, 15대 4 중앙대로서는 지금 중앙대 장점 수비에서도 많이 아쉽고 그렇죠. 공격에서는 지금 이렇다 할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찬스들은 찬스가 안 났던 건 아닌데요. 일단 뭐 이렇게 작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과 올 시즌 거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공격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속공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트 오펜스에서 찬스가 낮긴 낮지만 어떤 그 이진석이나 문상욱 같은 선수들의 슈팅 밸런스가 좀 흔들리면서 예, 득점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픈 찬스 때는 넣어줘야 중앙대는 그렇죠. 풀리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다른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자, 중앙대 선수들이 지금 15대 4 넉점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자, 중앙대 선수들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 그렇죠. 네. 계속되는 경기 이어집니다. 건대와의 경기에서 승리할 때는 86점이나 넣었는데 그렇죠. 그 외 경기들에서는 득점이 많이 없습니다. 점프슛 두 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주경식 그리고 달립니다. 오른쪽 어루 패스 그리고 레이업 그린백 천장면 변준영 그리고 주경식 콤비가 만들어냅니다. 전형적인 뭐 속공이었는데요. 콤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네. 문상욱 석점 던졌는데요. 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심판을 쓸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군요. 앞선 경기에서는 이런 슈팅들이 다 성공되는 확률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초반에는 유난히 지금 예, 이진석과 문상욱의 3점포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민철 선수가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공격권이 다시 동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1쿼터 2분 13초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동국대는 일단은 1쿼터 첫 단추는 잘 풀고 있어요. 네. 지금 동국대학교는 뭐 빅라인업 조우정 선수가 포함된 빅라인업도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하지만 고대성 감독이 스몰 라인업을 선택을 했고요. 네, 첫 번째 전략이 완전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슛까지 꺼져 않았습니다. 그렇죠. 11번 네. 이민석의 득점 1학년인데요. 네.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고요. 슈팅의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또 3위 존 디펜스에 네. 또 중요한 네. 의미 있는 점프슛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인사이드 자 변준영이 수비하고 있는데요. 자 변준영을 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점을 만들었죠. 신민철이에요. 네. 19대 6. 자 반면 동국대는 지금 많이 앞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국대가 조금 긴장의 끈을 놓치면 금방 따라 또 잡힙니다. 그렇죠? 네. 외곽 변준영 다시 왼쪽 샷클럭 6초인데요. 블록슛. 동두현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그렇죠. 선점을 시도해봤는데 네. 3위 지역방어를 해체하기 위해서 라인업에 살짝 변화 주었고요. 동국대가 그리고 네. 지금 어떤 패스 플레이까지 좋았는데 그 신민철 선수의 수비 집중력이 좀 돋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스피엠 동대 공격 샷클럭 2초, 1초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중앙대학교. 9대6 13점차 뒤져 있습니다. 이진석 오른쪽으로 김세창. 김세창 드리블. 자, 파고들면서 김세창. 아, 이진석에게. 네, 그렇죠. 다시 열렸어요. 네. 석점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지금 한 2분 전부터 경기 선수들 움직임이 좀 살아나긴 살아났거든요. 예. 지금도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규진 선수의 찬스를 만들었고요. 처음 게임 첫 3점슛을 만들고 터뜨렸습니다. 이규진 선수는. 중앙대학교의 첫 번째 석점 슛. 9점 차, 아, 10점 차가 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실점. 그리고 득점하는 이민석. 네, 좀 럭키한 상황이었죠. 예. 네. 21대9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득점이 작아서 그렇지 점수 차는 10점 정도 그렇죠. 밖에 나지 않아요. 신민철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그대로 백보드를 넘어가고 마는군요. 전대학교가 지금 점수로 11점, 12점을 뒤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뭐 공격에서의 특장점이 분명히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1쿼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급한 경기보다는 좀 침착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야 될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9 남은 시간 5초인데요. 자, 원샷 플레이를 시도하겠죠. 2초, 1초! 자, 동국대학교 슛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마지막에 중앙대도 득점을 못했고 동국대도 여기서 또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점수가 됐습니다. 네. 사실 뭐 게임 전에는 저는 지금 이라인을 보면 거의 뭐 박빙의 경기가 되던가 중앙대가 조금 앞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네. 예상을 통쾌하게 빗났습니다. 네. 예상대로 가면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자, 2쿼터는 또 네. 얼마나 또 예상을 깨는 그런 네.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지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영상에 보셨듯이요. 2018년도 쿠스프 U리그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배우고 또 스포츠 마케팅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 본인의 꿈이 그리고 본인의 진로가 이 관계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십시오.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배우다 달리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쿠스프의 유스포츠 마케팅 네. 러너입니다. 혜택으로 선발되면은 혜택은 우수팀에게는 해외 선진 대학 스포츠 탐방 기회도 제공이 되고요. 쿠스프 대학 스포츠 유리그 홍보와 이벤트 기획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다른 스포츠 현장 이벤트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이 부여되니까요. 정말 실제로 본인이 마케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스포츠 관심 있고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4명이 한 팀이고 그 4명 중에 2명은 스포츠 선수 출신의 대학생들로 구성이 돼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cuspu.or.kr로 접속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경기로 들어가 보죠. 1쿼터. 자, 점수가 21대9. 중앙대학교가 점수는 많이 나지 않지만 좀 답답했습니다. 중앙대가. 그렇죠. 반면에 동국대학교는 빅라인업과 스몰라인업 중에 스몰라인업을 선택을 했는데 또 수비가 일단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네. 뭐 트랜지션 샷이 잘 바탕이 되면서 속공과 얼리어 패스를 통해서 21점이라는 적지 않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터치아웃. 자, 동국대도 지금 나온 라인업 1쿼터와 비슷한 라인업입니다. 그렇죠. 예, 많이 바뀌지 않았죠. 네, 네. 선수들이 바뀌어도 빅맨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1학년 김종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주경식. 자, 주경식 직접 들어오면서 외곽 내줬고 던집니다. 하지만 짧아요. 리바운드. 신민철. 자, 김사창이 수비를 피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외곽 연결. 동국대학교는 이번 1학년 신입생들 중에 상당히 기대주가 많은데요. 네. 뭐 앞서 1쿼터에도 이민혁 선수가 6점으로 활약을 했고요. 김종호 선수 역시 뭐 서대성도의 기대한 선수 중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바로 기용을 해서 또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문상옥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곧바로 들어갑니다.
자, 올려서 득점 만들어내는군요. 오, 정우성. 그렇죠. 되게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뭐 자신의 특기인 스피드에 예, 뭐 더블 클러치식의 레이업을 통해서 예, 점수를 2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마감했어요. 이 쿼터도 먼저 득점을 내줬고요. 이진석의 석점 짧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리바운드 뛰어오면서 따냈던 김정호 1학년 선수입니다. 김정호 돌파 하지만 수비 파울. 김세창의 파울입니다. 김세창의 파울이고요. 본인의 개인 반칙 첫 번째 파울이 불려집니다. 정호상 뒤로 내줬고 다시 김정호 안쪽으로 주경식 다시 외곽 이민석 왼쪽에 변준영 아 여기서 파울이에요. 노래나죠 변준영 선수. 네. 자 변준영 진짜 파울을 잘 얼어냈어요. 네, 그 재물포구 출신인데요. 당시부터 예, 상당히 뭐 농구 센스가 상당히 돋보였던 친구고요. 선수고요. 예. 예, 지금 역시도 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변준영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다시 중앙대 공격으로 넘어갔고요. 중앙대는 지금 계속 슈팅 성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현재는 뭐 집중력으로밖에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조금씩 더 집중을 해주는 예.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김세창, 김세창 드라이빙 돌파. 김세창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런 게 또 들어가줘야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텐데. 그렇겠죠, 네. 정말 안 들어갑니다. 네, 공격에서 무리한 상황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예. 뭐 무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득점을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 자, 잘 빼놨고 김세창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를 또 정우상에게 내주네요. 어, 이번에는 뒤에 지금 이진석 선수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네. 어, 문상 선수군요. 패스 좀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 블록슛 걸립니다. 그리고 동, 공을 다시 뺏어내는 중앙대학교. 공격이 좀, 공격이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사실 네. 좀 동국 입장에서도 공격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좀 정도할 수가 없겠죠. 김세창. 자, 안쪽으로 뛰어졌고 하지만 다 익혔습니다. 앞으로 던져줬고요. 너무 길었군요. 자, 변준영의 패스가 조금 길었고 아쉽게 많이 길었습니다. 네. 네. 마치 앞에서 카메라 찍고 있던 기자님을 겨냥한 네, 듯한 그렇죠. 그런 패스였어요. 네. 23대 9입니다. 지금 동국대도 이 쿼터 들어와서 두 점밖에 못 넣었고 그렇죠. 중앙대는 아직 네. 넣지를 못하고 있어요. 동국대도 지금 1쿼터는 같지는 않고요. 네. 네. 중앙대도 아직까지 득점에 대한 그 부진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두 팀 다 약간 성급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네. 동국대는 계속해서 지금 공격할 때 실책을 하고 턴오버를 그렇죠. 범하고 맞습니다. 중앙대는 골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올려놓긴 하는데 네. 지금 김세창이 뭐 자신의 장기인 그 레이업을 통해서 네. 득점을 추가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앙 동국대학교 예. 꿈이라서 그런지 골대가 자꾸 이제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네. 1쿼터에 중앙대학교의 슈팅 확률이 24%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야투 성공률이. 네. 반면에 동국대학교는 56%를 기록했었는데 네. 네. 중앙대의 흐름은 지금 2쿼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는 그 선택했던 스몰 라인업에 이은 네. 공격으로 넘어오면서 예, 얼려 패스에 의한 또 공간 창출이 효과적으로 됐거든요. 예.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23%에 머무른 게 공격에서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던진 슈팅이 계속 빗나가면서 지금 득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쿼터에도 좀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뭐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정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3대 9. 이 쿼터 들어와서 양 팀이 득점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어졌고 내성적이어졌습니다. 좀 적극적이어질 필요가 있는 두 팀의 공격 득점력입니다. 중앙대학교가 공격으로 넘어옵니다. 김세창. 중앙대학교 리딩가드 역할 김세창입니다. 이진석 왼쪽 내줬고 문상욱 그리고 다시 김세창. 김세창 드라이빙 그리고 점프슛 두 점 정확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변준영. 김세창이 연세대전에서는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었는데요. 네. 슈팅이 정말 계속 말을 듣고 안 듣고 있습니다. 1대1 다시 뒤로 자 주경식 올려놨어요. 주경식의 파워 있는 드리블에 이은 득점입니다. 득점 상황들은 뭐 중앙대가 수비를 못했다고 할 수 없는데 동국대학교 선수 집중력이 좋거든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이 계속 득점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25대 9.
석점 올라갑니다. 신민철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이 쿼터 첫 득점 중앙대학교 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3분 20초 만에 지금 첫 득점이 나왔죠. 예. 25-12 이민석 다시 주경식 차클라고 저 주경식이 석점 오 들어갑니다. 아 주경식이 그렇게 석점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닌데 이번에 꽂아 넣는군요. 28-12가 됐습니다. 럭키한 상황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문상옥 던졌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는군요. 드디어 문상옥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전반전에는 문상옥 선수가 저는 장거리 협정이 좀 터지는 편인데 오늘 좀 안 터졌었거든요. 예. 첫 3점이 터졌습니다. 일단. 자 동국대학교 공격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두 팀이 석점 슛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뺏겼어요. 자 중앙대학교 또다시 득점할 수 있는 게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김세창 뒤로 연결. 슛이 안 맞았죠? 예. 자 좀 쉽게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점프슛 두 점 던질 때 심판 휘슬 수비 파울입니다. 동국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는 집중력이 깨진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네. 바로 동국대 벤치에서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잠깐 분위기를 끊어가고 있습니다. 11번 이민석 선수를 빼고요. 네. 7번 이동민 선수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동민 선수도 이번 시즌 들어와서 조금씩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요. 네. 자 이투 신민철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네. 들고 들어가지 않는군요. 뭐 작은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경기가 좀 잘 풀리고 있거든요. 그 원동력은 수비인데 다시 조금 더 작은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네. 수비에서부터 안정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전 분명히 많이 넣고 이기는 그렇죠. 동국대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오늘은 수비에 더 신경을 쓰시는 모습입니다. 무공이라고 하셨죠? 무공. 무조건 공격. 네. 신민철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경기가 조금씩 예, 그 밸런스를 살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네. 28-16입니다. 김종호 주경식 주경식이 팝니다. 주경식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문상옥 자 김세창 들어가죠. 하지만 수비가 더 많이 들어와 있고요. 김세창 아 막혔어요. 좀 무리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 자 동국대가 빠르게 가죠. 아 동국대 턴오버가 나올 뻔했는데 나왔군요. 자 문상옥 다시 받아냈고 빠르게 갑니다. 아웃 넘버 상황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이기진이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예, 어떤 뭐 행운이 섞인 파울 장면에서 자유투까지 얻어내면서 네. 지금 공격에서는 분위기 좀 바꿨거든요. 이제 반면에 동국대학교가 앞선 분위기 좀 까먹으면서 계속 턴오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턴오버 동국대학교. 자, 28-18 10점 차인데 네. 동국대학교 계속해서 이 쿼터 들어와서 턴오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는 예. 성을 투입을 하면서 큰 틀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죠. 네. 김세창 오른쪽 문상옥 열렸습니다.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신민철 그리고 문상옥 드롭에서 성공합니다. 역시 동국대학교는 지금 앞선 상황까지 한 13분 정도까지 좋았던 집중력이 예. 완전히 좀 무너진 모습이고요. 반면에 전원대학교는 3점씩과 행운을 잘쳐 섞이면서 네, 분위기 좀 공격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국대가 수비가 안 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대가 그렇게 득점이 많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득점을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한 점씩 두 개가 또 터졌고요. 예. 예. 문상욱 선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예, 분위기 확실히 바뀌었죠. 예, 반면에 동국대학교는 뭐 턴오버가 포함이 됐죠. 계속 공격에서 턴오버가 예. 포함이 됐고요. 물론 집중력 문제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선수 교체 하려고 했는데 예, 작전 타임을 통해서 예, 분위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8점 차까지 점수가 좁혀졌고요. 자, 이 상황에서 동국대가 따라잡히면 분위기를 또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동국대 입장에서는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중앙대는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이 흐름 확실하게 불이 붙어져야 되는 중앙대입니다. 네, 그렇죠. 동국대학교가 뭐 제가 말씀드리면 13분 정도까지는 뭐 자신들이 구축했던 어떤 스몰 라인업 거기에 의한 얼리 오펜스 수비가 기반이 된 뭐 얼리 오펜스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 크게 앞서갔는데 네. 갑작스럽게 그런 분위기들이 다 무너졌죠. 그러면서 뭐 조우성을 투입을 하면서 뭐 어떤 컨셉에서 빅라인업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수비가 깨지면서 작전 타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출발을 보였던 동국대가 2쿼터 턴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중앙대학교에게 8점 차로 추격을 허용했고요. 중앙대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또 힘든 상황, 슈팅 미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점수를 지금 좁혀놔 있습니다. 자, 4분 11초 남은 2쿼터. 정말 뭐 하나 봐요. 준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하프타임 때 동국대학교 응원단에 또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학 스포츠의 또 매력은 또 이런 응원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학생, 대학교에는 다 응원단이 다 있더라고요. 네, 뭐 쿼터 대회가 펼쳐지면서 학교마다 쿼터 스틸이 운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또 다른 재미를 좀 주고 있는데 동국대도 역시 서포터스는 안 보이긴 하지만 응원단들이 또 다른 재미를 좀 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개인적인 말하면 중계를 통해서 막 각 학교 응원단들이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고 네. 응원단들끼리 또 경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요. 자, 그 응원단 자기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멋지게 또 보여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또다시 턴오버. 자, 빠르게 나갑니다. 김세창 왼쪽으로 내줘. 플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슛 동작 파울. 이기준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냅니다. 자, 중앙대가 일단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중앙대학교가 뭐 매치업존 형태의 수비를 펼쳐서 성공을 했고요. 네. 빠른 트랜지션에 이은 또 앞선 스피드의 장점이 있는 가드들이 공플레이 통해서 자유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기준 자유투 두 개.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중앙대가 자유투가 나빠요. 기록이 계속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문상욱 선수가 이기 선수 머리를 툭 치고 집중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아,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놓친 중앙대. 아, 이 점수가 득점이 됐으면 중앙대 때는 좀 좋았을 텐데 아쉽게 다 둘 다 실패가 되고 말았네요. 자, 동국대 입장에서는 다시 만들어가면서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28점의 동국대도 오랫동안 묶여 있었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이동민. 다시 인사이드. 주경식. 자, 주경식 안쪽으로. 자, 더블팀 걸렸는데 올라가나요? 올라갔어요. 마무리하는 조우성. 이게 높이의 힘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동국대학교는 스타트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틀에서 농구는 계속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곽에서 석점 던져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권 동국대학교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 앞선 중앙대 입장에서 앞선 상황에서 이기준 선수의 득점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6점 차까지 좁히는 거였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볼밍 수비에 허점이 나면서 10점 차로 다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시간도 많이 남아 있어서 큰 점수는 아니지만 아쉬운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또 모여서 경기의 승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내줬습니다.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리바운드 따냈고 문상욱 김세창이 더 빠릅니다. 김상욱 레이어, 김세창 레이어. 자, 계속해서 실책 동국대 8점 차. 자, 지금 3위 접방을 쓰고 있는데 일단 뭐 하이로 게임과요. 45도로 활용한 공격을 첫 번째로 지금 시스템화 시켜야 될 것 같네요. 네. 주경식이 1대1 들어갑니다. 주경식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동국대학교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유투가 되겠죠? 팀 파울은 아니네요, 아직. 예. 네. 자, 팀 세 번째 반칙 2쿼터에. 네. 파울 걸릴 느낌으로 잘 했습니다. 지금 반칙이 3개씩이거든요. 네. 네. 동국대학교 7번 이동민 선수가 파울을 개인 반칙 3개째. 일단 동국대학교는 뭐 지금 다시 투입이 됐죠. 변진영 선수가 조금 더 공격에서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외곽 드리블 돌파 김세창 다시 오른쪽 내줬고 문상욱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본인 직접 들어가서 레이업 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리바운드 과정. 자, 외곽으로 신민철 던져봅니다. 석점 크게 튀면서 리바운드 싸움. 아, 네. 문상욱. 동국대학교에서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죠? 예, 네. 문상욱이 많이 보이네요. 네. 신민철 다시 터졌고 45도 각도에서 석점 에어버립니다. 네. 아, 예, 동국대학교가 추격을 할 수 있는 저런 찬스였는데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득점 못했고 다시 한번 반격 김정호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마지막 리바운드 싸움 잡아냈습니다. 네. 동국대 변주정 노루 패스 주경식 마무리. 아, 그렇죠. 다시 한번 변준영 주경식 콤비가 그렇죠. 빛을 봅니다. 변준영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벤치에서 좀 게임을 보고 나오다 보니까 앞선 부진을 좀 털어낸 그런 센스 있는 패스였습니다. 변준영이 아직까지는 득점이 많지 않습니다만 어시스트에서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자, 신민철의 석점 이번에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제 이 쿼터도 약 1분 5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정호, 변준영 페인트 존 들어왔어요.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중앙대학교가 잡아내는군요. 김세창, 자 수비가 더 많은데 팝니다. 김세창 바스켓 카운트 치군요. 네. 저 빅맨들 사이에서 김세창이 그렇죠. 해결하는군요. 이건 정말 과감했죠. 예, 자신보다 조은성 선수가 한 20cm는 큰데 예, 왼손을 통해서 랩을 시도를 했고요. 예, 좋은 집중력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프로필상으로는 24cm가 크군요. 네. 조우성 선수가 2m6이죠. 2m6이고요. 네. 김세창 선수가 182cm인데 네. 24cm네요. 우리요. 예. 네. 자, 과감하게 득점 성공하고 자유투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네. 자유투 성공률이 중앙대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32대 24. 추가 자유투 네. 성공해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점수가 7점 차로 더 좁혀졌습니다. 네. 동국대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에서 실책이 나왔고 그렇죠. 슈팅 미스도 네. 이제 더해지면서 못 도망갔어요. 맞습니다. 뭐 만약에 그 타이밍에 도망갔다라고 하면 석점! 도망가는 네. 석점을 만들어낸 동국대학교 김정호. 지역방어 형태 수비를 깨는데 외곽심만 한 게 없거든요. 네. 네, 김정호가 좋은 타이밍에 3점을 석점했습니다. 자, 김정호가 성점을 넣어주면서 다시 점수는 10점 차가 됐고 이 쿼터 이제 24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신민철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자, 혼전인데요. 자, 동국대학교가 따냅니다. 동국대학교 자 달려가죠. 하지만 김정호가 뺏깁니다. 김정호 뺏겼고 문상옥 레이업. 그리고 다시 한번 바스켓 카운트. 문상옥 선수의 레이업 득점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뭐 분위기의 힘이라고 좀 보여지겠네요. 예, 좀 예. 동국대학교가 급하게 공격을 했고요. 예, 패스 타이밍에 드리블을 치면서 스틸을 당했고요. 또 문상옥 선수가 센스 있게 네. 레이업에 이은 예, 바스켓 슛으로 예, 3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 김정호 선수가 석점을 성공시키고 나서 약간 좀 업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문상옥 초과 자유투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점수 다시 이제 7점 차인데요. 이 쿼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초, 3초 성공하는군요. 중앙대는 주지 말아야 될 점수 주지 말았죠. 예, 그리고 부저 소리와 함께 이 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 쿼터 최종 투과가 37대 28입니다. 네. 동국대학교는 어쨌든 큰 틀에서 어떤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농구가 성공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37점을 만들었고요. 또 그 서대성 선수가 걱정했던 수비가 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중앙대학교는 1쿼터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득점이 부진했고요. 2쿼터 뭐 문상 선수 중심으로 따라잡긴 했지만 어쨌든 9점 차 리드를 내주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점수 차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그런 점수 차입니다. 자, 3쿼터, 4쿼터는 어떤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질지 잠시 뒤에 중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진짜 중요해.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투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뉴 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동국대학교 응원단이 하프타임 때 지금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함께 또 보시면서 우리 대학생들의 패기 그리고 열정을 한번 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을 몸을 풀고 있고 우리 응원단은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아, 그대에게 네, 그대에게란 노래를 배경으로 우리 응원단이 열심히 또 응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에게란 이 곡은 벌써 한 30년이 됐잖아요. 네,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계속 들려지고 있고 앞으로 한 30년 더 응원단들이 계속 쓸 노래 같은데요. 우리 동국대학교 응원단 우리 홈팀 동국대학교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응원 세레모니였습니다. 네. 자, 동국대학교 응원단의 하프타임 공연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고 있고 또 에너지 레벨이 정말 높은 우리 대학생들의 무대가 이곳 2018 유리그, 쿠스프 유리그 대학농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전반 분석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전반 분석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인데요. 스코어는 37대 28이고요. 리바운드 숫자 동국대가 앞섰고 어시스트는 어피스트했고요. 스틸도 중앙대가 조금 더 앞섰고 블록슛도 중앙대가 조금 앞섰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리바운드 점수에서 뒤진 동국대가 뒤진 중앙대가 지금 9점 차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 팀 성공률이 좀 낮았던 게 중앙대학교가 9점 차를 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죠. 예. 뭐 전반 분석 보면 2쿼터 때 제가 동국대가 턴오버가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1쿼터에 예. 비해서 7개가 증가를 했어요. 아, 그렇네요. 10개를 예. 이루고 했죠. 좀 많은 숫자죠. 네. 그렇게 많이 증가하면서 동국대가 좀 더 도망가지 못했고 중앙대는 슈팅 성공률이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 2쿼터 합계가 30%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슈팅 성공률인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점차를 많이 허용하지 않았던 건 동국대의 실책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문상 1쿼터에 부진했던 문상욱 선수가 득점에 좀 가담을 해줬고요. 예. 그리고 또 김세창 선수도 2쿼터 중반 이후에 자신의 특기인 레이업을 좀 성공시켜주면서 예, 득점에 가담한 것이 그나마 지금의
도전차까지 따라붙은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가 남은 그런 시점인데 두 팀이 일단은 1, 2쿼터 때 뭐 앞서고 있는 팀이나 지고 있는 팀이나 만족할 수 없는 그런 1, 2쿼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동국대학교는 뭐 그 서대성 감독 얘기처럼 무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무공에까지는 어울리는 득점력은 아니었고요. 예.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뭐 앞선 경기에서보다 공격이 잘 안 풀렸죠. 예, 뭐 이진석 선수가 2점에 지금 불과하고요. 네. 이진석 선수가 득점은 예, 그 탑 수련에 드는 선수인데 뭐 득점 공격 실어도 많지 않고요. 20분 다쳤지만 동경 치료도 많지 않고 2점에 그치는 아쉬운 상황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3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잠시만 좀 쉬었다가 다시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저는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투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하면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뉴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화면에 보셨듯이요, 2018년도 쿠스프 e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스포츠를 배우고 꿈을 향해 달리는 대학생이란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쿠스프 e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마케팅도 배우고요, 선수들의 활동도 함께 느끼면서 스포츠의 즐거움 그리고 마케팅의 경험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4명이 한 팀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 4명 중에 2명은 반드시 운동선수 출신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주변에 없으시면요, 쿠스포스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칭이 된다고 하니까요.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또 활동하실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쿠스프 kusf.or.kr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시장이 연간 우리나라만 한 400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네. 예, 뭐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예, 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보다는 상당히 뭐 전문적인 수준도 높아졌고요. 예, 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많이 있거든요. 뭐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뭐 대학생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면 자신들이 꿈꾸는 분야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라고 하는데 저는 좀 빼주시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한 30년 전이잖아요. 네, 한 예. 20년까지만 하시죠. 알겠네요. 네. 여튼 요즘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이게 네. 많은 분야의 접목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꿈 외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로 들어가죠. 이제 3쿼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9점 중앙대가 뒤져 있는데요. 자, 동국대가 앞서고 있고 자, 이 시점에서 중앙대 3쿼터 두 팀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대는 어쨌든 추격전을 좀 펼쳐야 하고요. 뭐 상황이 예. 일 수도 있지만 동국대학교는 턴오버를 좀 줄여야 예, 또 좋은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신민철
외곽으로 내줬고 문상욱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문상욱. 다시 외곽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고요. 아 이번에 들어갔다 나오는군요. 이민석, 이진석 그리고 심판 휘슬 수비 파울입니다. 아 이번 공격은 어쨌든 신민철의 공격 리바운드가 상당히 돋보였고요. 아, 파울까지 네. 얻어내면서 공격 권을 지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좀 만들고 싶은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 3쿼터에는 성광민 선수를 투입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문상욱 외곽 신민철 하지만 오펜스 파울이에요. 이진석 선수죠. 네. 네 이진석 선수가 오펜스 파울을 범하고맙니다. 공격권 동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예, 결국 뭐 오픈 찬스에서 3점슛 성공이 되지 않았고요. 또 오펜스 파울을 범하면서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중앙대가 다시 한번 동국대가 3쿼터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변준영 선수가 공을 몰고 왔습니다. 이민석 주경식, 주경식 드라이빙 주경식 점프슛 2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중앙대 리바운드 잡았고 네, 이진석 왼쪽으로 네. 김세창 다시 성광민 오른쪽으로 넘겨줬습니다만 자 동국대가 이미 수비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자 패스를 돌리고 있는데 몸처럼 기회가 나지 않고 드리블 다시 외곽 이진석 멀리서 던졌는데요. 어우 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네, 중앙대학교가 추격전을 펼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이진석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깨끗하게 꽂히면서 37대 37점 차로 중앙대가 점수를 더 좁힙니다. 네, 이진석 선수의 득점력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중앙대 입장에서. 예. 정호석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툭치면서 잡아내면서 김세창 날렸고 문상욱 놓쳤어요. 공격권 다시 한번 동국대 석권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중앙대입니다. 네, 김세창 선수의 패스 선택을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예. 자 지금 한 7점, 6점 고비를 지금 중앙대가 넘고 있어요. 그렇죠. 동국대학교는 전반전에 좀 부진했던 에이스 변준영 선수의 활약이 좀 더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중앙대 입장에서는 네, 앞서 득점을 했던 이진석 선수가 좀 더 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준영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냈던 이민석 다시 외곽 인사이드. 자 이진석 네. 선수 맞고 나갑니다. 그렇죠. 놀랬죠. 네. 워낙 강하고 빠른 패스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턴치 없이 되면서 계속되는 동국대 공격 샷클락 10초 남아 있습니다. 변준영 변준영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변준영 선수의 득점이 계속 좀 돌아나오고 있죠. 네 오늘 안 나와요. 문상욱 외곽 다시 문상욱 이진석 먼 거리 던졌는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티빈 티빈도 통하지 않고요. 다시 달려가는 동국대학교 7점 차인데요. 주경식 하지만 슛블락 그리고 문상욱의 레이업. 아 슛블락이 나왔고 이게 한 번의 공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또 움직임이 공격에서 움직임이 저조하면서 네. 찬스를 좀 못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과 좀 침착함이 좀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는 오늘 점수가 벌어진 다음에 가장 적은 점수차가 됐어요. 네, 37대 32. 네. 자 수비 파울을 지적하는군요. 아, 예, 지금 더블드리블이라는 예, 예. 의견과 예, 파울이라는 의견이 지금 겹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심판진은 파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 파울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국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동국대가 선수 교체를 합니다. 김종호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요. 예. 백승환 선수가 다시 벤치로 나갑니다. 예. 전반전에 예, 순간순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네. 다시 한번 좀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투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준영 뒤로 내줬고 어렵게 잡았고요. 다시 한번 이민석. 이민석 1대1. 이민석 점프슛. 아 성공하네요. 1대1에서 이민석이 두 점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선수들 상당히 과감했죠. 예. 상당히 좋은 아이솔레이션 공격이었죠. 두 점 더 넘어갑니다. 이진석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고 툭 쳤는데 결국 동국대 리바운드 동국대가 석공으로 나갑니다. 가운데서 왼쪽 내줬고 주경식 바스켓 카운트요. 아 영리했던 주경식 두 점과 함께 추가 자유 틀러 얻어냅니다.
경북대가 지금 라인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공격이죠. 예, 속공을 예. 펼쳤고요. 예, 그 수영수 선수와 예, 정호상 선수가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예, 3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경식이 페인팅을 잘하면서 파울까지 그렇죠. 유도했어요. 예. 추가 자유투 주경식 성공합니다. 자유투가 좋은 팀이 동국대입니다. 중앙대가 4점차까지 따라 붙었었는데 예. 동국대가 좀 그 떨어졌던 집중력을 회복을 했고요. 속공을 더해가지고 다시 10점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10점차예요. 다시 김세창, 문상욱 열렸습니다. 석점 던져봤는데요. 자, 링 안쪽 맞고 나오는 공. 중앙대가 아직까지는 분위기를 완전히 빼앗긴 건 아니거든요. 예. 10점까지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예. 까지는 예, 많은 찬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점 차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자, 김세창! 어우, 이거 또 아~ 들어갔다 나오네요. 자, 중앙대 오늘 지독하게 슛이 안 들어가고 그렇죠, 있고 네. 동국대 역습! 더블 클러치 마무리 김종호! 그렇죠? 네. 아, 오늘 동국대 1학년들이 상당히 과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손재성 감독이 1학년들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히 감독의 기대에 좀 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겁없는 1학년들의 멋진 활약이 동국대학교 3쿼터 끌어올리면서 점수를 다시 12점 차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중앙대는 4점 차까지 따라붙으면서 또 경기를 접전으로 몰고 갔었는데요. 순간적으로 트랜지션이 깨졌고요. 그리고 수비에서 미스플레이가 좀 나오면서 아, 점수 차이를 또 내주고 말았네요. 자, 문상욱 드라이빙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네. 다시 따내면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정호상 가운데서 오른쪽 연결. 자, 하지만 타이밍 놓쳤어요. 그렇죠. 자, 김정호가 공을 외곽으로 끌고 나왔고 주경식 외곽에서 변준영이 이번엔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다시 한번 이진석. 자, 놓쳤는데요. 잡아냈고 주경식 열렸어요. 석점!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문상욱. 자, 김세창이 잡고 빠르게 전월적인 돌파. 자, 들어가지 않았고 수비 걸렸습니다. 하지만 공 지켜내면서 공격 다시 합니다. 이진석이 또 던지는데요. 이번엔 들어갑니다. 석점 슛 성공. 자, 김세창이는 공격이 무리했는데 예, 잘 공격 리바운드를 연결했고요. 또 이진석이 마무리 잘했습니다. 네. 다시 9점 차. 이번엔 동국대학교가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변준영이 리바운드. 자, 이민석 안쪽 다시 정호상 찬스예요. 쏩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여기서 심판 위슬이 불려집니다. 아, 예. 이민석. 와, 주경식의 더블 파울이죠. 아, 이진석 그리고 주경식입니다. 주경식 선수 두 선수 모두에게 네. 파울을 주는 심판입니다. 중앙대가 파울이 좀 많죠. 예, 예. 좀 5분 정도 남았는데 벌써 파울을 예,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앙대 팀 파울에 걸리게 됩니다. 예. 반면 동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이번 공격이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예, 또 점수차를 또 10점 차고 6점 차까지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침착하게 전개를 해야 됩니다. 예. 김세창 왼쪽으로 내줬고 신민철 드라이빙. 신민철 성공합니다. 예. 어려운 동작이었죠. 예. 지금 뭐 앞에 수비도 많고 느낌이 그렇죠. 거의 우겨넣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네. 네, 사실 예, 그 이번에 좀 슈팅 자세가 엄했죠. 레이업도 안 됐고요. 그렇죠. 예, 점퍼도 아니었고요. 예, 좀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또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중앙대가 진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그렇죠. 넣어야 돼요. 네. 자, 더블팀 다시 외곽. 자, 과감한 이민석. 자, 주경식 올라왔고 주경식 아. 이겨내면서 득점. 아, 주경식이 상당히 포스트존에서 파워플레이가 그렇죠. 가능하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점프를 하면서 밸런스 잃었거든요. 근데 원래 오른손으로 슛을 던지는 선수인데 손을 왼손으로 바꿔서 예, 아주 집중력 좋게 예, 골밑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점수가 9점 차로 벌어집니다. 그렇죠. 중앙대가 작전타임을 불렀죠. 예. 자, 하지만 지금 중앙대가 쫓아가는데 쫓아갈 만하면 뭔가 또 안 되고 뭔가 안 되고 네. 반면에 동국대도 도망가려고 그렇죠. 하면 또 뭔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계속 게임이 지금 접전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 양상이 지금 오늘 초반부터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에서 반발짝 정도 움직임이 좀 안 좋으면서 공간을 좀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국대는 그 부분을 끝까지 잘 활용을 해서 득점을 연결하면서 예, 흐름까지 내주지 않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 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지금 사실 앞선 경기만큼 원활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예, 좀 득점이 좀 저조해지는 그런 이유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 이제 4분 1초가 남았는데요. 46대 37.
동국대학교가 9점 앞서고 있고 그렇죠. 중앙대가 지금 작전 시간을 부르면서 따라가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서대성 감독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서대성 감독이 지금 뭐 몸이 완전하진 그렇죠. 않으세요. 네, 수술을 하고 구경 결정을 하고 오늘 경기에 나섰는데 어쨌든 그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그 감독팀의 부상 투혼을 잘 따라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일단 앞서고 있으니까요. 네. 자, 하지만 벌써 두 병째 비우셨는데요. 네. 물을 두 병째 지금 비우시는 서대성 감독입니다. 자, 다시 3쿼터 경기 재개됩니다. 4분 남았어요. 자, 따라가야 되는 중앙대학교. 네, 박건호 선수가 퇴비됐죠. 네. 자, 박건호 중앙대학교의 그 큰 선수인데요. 오펜스 파울이에요. 박건호 선수가 저런 부분들이 좀 미숙해서 경기에 많이 투입을 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네, 그 자기 실력을 지키지 못하고 오른쪽 어깨를 좀 활용을 하면서 오펜스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랜만에 중앙대학교 C자가 적힌 포지션에서 들어왔는데 자, 리바운드 잡아냈던 문상호 빠르게 나갑니다. 김세창 성공합니다. 김세창의 레이업 방키죠. 예, 점수 다시 7점 차 조패입니다. 양팀 모두 뭐 공격대는 지금 달아나지도 못하고 있고요. 중앙대도 예, 국가대도 슈팅 미스가 나오면서 추격하지도 못하고 있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연결 김정호. 김정호 페이트존에서 슛. 자, 여기서 파울입니다. 수비 파울. 자, 6번 이기준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자, 타임아웃을 양형석 감독이 요청을 했고 이번 판정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힘들도를 좀 시켰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예, 중앙대 입장에서는 예, 억울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중앙대가 좀 뒤져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중앙대 네. 쪽에서 오늘 심판 판정에 대해서 조금 항의가 많아요. 네, 그리고 예, 지금 중앙대 입장에서는 뭐 따라 붙을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기준 선수가 예, 실린더를 지켰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지금 중앙대 선수들까지 지금 다 일어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다 일어나서 한동안 심판만 뚫어지게 지금 쳐다봤었는데 네. 자, 심판진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7점 차 양팀 모두에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중앙대는 지금 3쿼터의 작전 타임 2개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따라가는 분위기 잡았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또 작전 타임 중요한 작전 타임까지 써가면서 예,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자유투 두 개를 김종호 선수가 얻어냈고요. 이제 곧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네. 46대 39. 이 매 경기가 모든 경기가 잘 풀릴 수 없고 어떤 경기는 좀 이렇게 힘든 경기들도 있고 양 팀 그렇죠. 모두에게. 네. 하지만 또 이런 경기를 또 승리로 가져가야 그 다음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김종호 자유투 실패. 자유투 성공률이 좋은 동국대인데 이번 자유투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 놓치고 맙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자유투 김종호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지금 3쿼터에서는 동국대가 1학년 선수들 활약으로 좀 고비를 벗어나고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수 차가 지금 얼마 나지 않고 네. 있습니다. 문상호 다시 김세창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김세창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합니다. 또다시 김세창의 드라이빙 득점. 이번엔 예, 김세창이 투맥 게임을 아주 효과적으로 또 운영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찬스를 만들었고요. 예, 드라이빙 통해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점수 다시 6점 차 예. 변준영 어렵게 살렸고 정우상 파고들면서 페인트존에서 외곽 연결 김정호 던지지 않고 들어와서 다시 외곽 그리고 다시 인사이드 여기서 파울이에요. 아, 3세컨 바이레이션인가요? 유경식 선수의 3세컨 바이레이션이죠. 자, 3세컨 바이레이션이 나오면서 공격권이 중앙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자, 동국대 선수들이 잠깐 집중력을 좀 잃었던 타이밍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턴오버가 발생을 하면서 빠르게 작전 타임을 가져가는 동국대입니다. 47대 41, 6점 차고 중앙대학교가 이번 공격 성공하면은 넉 점까지 그렇죠. 예.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앞대에 따라서는
석점 슛이 터지면 석점까지 돼요. 그렇죠. 오늘 경기는 약간 공격전 양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제대로 틀렸습니다. 아니 공격이 좋은 동국대였고 그렇죠. 또 중앙대는 수비가 좋은 팀이어서 좀 뭔가 재밌는 상황들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네. 동국대는 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턴오버가 많고 그렇죠. 중앙대는 슛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예. 좀 네. 팀 모두 안 좋은 그 키워드들이 하나씩 그 이제까지는 팀을 좀 지배하면서 네. 많은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는 승부로가 네. 나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 상황에서 어느 팀이 이겨내면서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집중력이기도 하고 승리를 가져가는 어쩌면 그런 본능, DNA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중앙대학교는 네. 지금 1승 3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반전을 해서 꼭 승리가 필요한 경기이고요. 반면에 또 동국대는 2승 1패지만 오늘 경기를 승리를 거둔다면 향후에 그것도 시즌 운영에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양 팀 모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B조 경기입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B조 지난 시즌 그리고 그 지난 시즌에는 조가 달라서 1년에 한 번밖에 맞붙지 못했습니다. MBC배에서도 거의 못 만났는데요. 올해는 두 번은 만나게 됐고요. 그 첫 번째 경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추격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오른쪽 이기준 다시 문상원에 이어서 김세창 샤클락 3초 다시 한번 김세창 레이업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혼전. 아, 리바운드를 지켜내지 못하는 동국대. 이기준, 외곽, 문상욱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네. 오늘 중앙대 참 돌아나오는 볼이 많네요. 네. 네. 정말 오늘 들어갔다 나온다는 네. 표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는 네. 것 같아요. 현진영 외곽, 김종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대 공격으로 선언이 됐고요. 다시 한번 중앙대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 동국대는 도망가지 못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뭐 슛을 만드는 과정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예. 마지막에 슛의 침착함이 살짝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47대 41 오른쪽 문상욱 다시 신민철 열렸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신민철 석점. 네, 동국대학교가 지역방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예, 예. 가장 좋은 방법이 마이포스트와 외곽의 3점 슛인데 예, 좋은 패턴 플레이로 3점을 만들었습니다. 점수 석점차 47대 44 이제 승부는 알 수 없는 물음표로 다시 이어집니다. 변준영 석점 들어가네요. 이 순간 에이스 변준영이 도망가는 점 다시 만들어줍니다. 네, 맞습니다. 변준영이 뭐 에이스인데 활약이 좀 미비했었거든요. 예. 중요한 순간에 3점 슛을 터트려줬습니다. 변준영 선수가 이 3점 슛 전까지 두 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한 골밖에 못 넣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에이스답지는 않았죠. 네, 이번에 에이스답게 중요한 순간에 석점을 넣어줬고 신민철 다시 한번 석점. 자, 동국대학교가 수비에 또 변화를 한번 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지역방어가 깨지고 있거든요. 네. 50대 47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32초 주경식 성공하면서 바스켓 끝. 자유투 하나 더 추가로 얻어냅니다. 자, 주경식이 또 해주는군요. 주경식이 동국대학교가 뭐 조우성 선수를 기용하면서 또 포맷을 좀 바꿨고요. 주경식 선수가 그 인사이드 복잡한 틈을 타서 침착하게 레이업슛을 성공을 시키고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주경식 선수가 지금 한 21점 정도 놓고 있는 그렇죠? 느낌인데 네. 지금 어쨌든 페인트 존에서 정말 그 침착한 플레이가 돋보이고요. 뭐 네. 피지컬적인 면이나 침착함에서 정말 돋보이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 놓쳤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공격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 52대 47. 맨편으로 바꿨죠? 예. 자, 중앙대 입장에서는 여기서 시간을 좀 써가면서 어쨌든 득점을 해야 되는데요. 드라이빙! 이기준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다시 석점차. 그리고 남은 시간 10초 3쿼터입니다. 변준청. 왼쪽 던집니다. 정우상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디빈 성공합니다. 조우성이 여기서 두 점을 성공하면서 다섯 점 차로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어쨌든 뭐 조우성을 예, 그 조커로 투입을 하면서 예, 변화 주고 있는데요. 예, 두 번 모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동국대의 용병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쿼터까지 마무리됐고 3쿼터 오면서 점수가 더 좁혀졌습니다. 이제 그렇죠. 5점 차 경기가 됐고요. 네. 잠시 뒤에 4쿼터에서 오늘 경기의 승부 확인하시죠.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동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두 팀이 상당히 조용한 경기를 하다가 3쿼터 후반 들어서 폭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수차가 5점 차로 좁혀들었습니다. 자, 상대학교가 네. 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좀 단단한 수비에 의한 얼리 패스가 성공적으로 몇 개 먹혔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기술적으로 사용했던 쫀드 패스를 3점 수준으로 그 해체를 해내면서 예. 경기를 박빙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 4쿼터 앞두고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 www.kusfcusp.or.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지원 방법, 지원 대상 모두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또 이 유스포츠, 대학 스포츠 현장에서 젊은이들의 이 느낌들 그리고 젊은의 열정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전의 4쿼터가 시작됩니다. 자, 변주영 선수가 부진하다가 일단 3쿼터에 석점 하나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네. 동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려면 변준영 선수의 활약은 이제 필수적입니다. 예. 자, 오른쪽 변준영. 변준영 인사이드 노루 패스 하지만 주경식도 속았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주경식 공격권 다시 중앙대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어쨌든 그 동국대학교가 그 패턴을 적용했던 3의 모션 오펜스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예. 마지막 패스가 좀 강하면서 이번까지는 에코를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도망가야 되는 동국대였는데요. 다시 한번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내주고 만 동국대 그리고 추격할 수 있는 기회 얻어낸 중앙대입니다. 문상욱이 오른쪽으로 김세창. 김세창 또 드라이빙이죠. 김세창! 아, 정말 드리블 잘하네요. 그렇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cm나 큰 또 조우성 선수를 데리고 예, 리버스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상당히 영리한 김세창이 지금 잘 달리고 있고요. 변준영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이진석. 자, 스틸 시도 하지만 통하지 않았고 아웃넘버 상황이 어떻게든 됐고요. 자, 던져야죠. 넣어야 되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로의 기회를 놓치는 중앙대학교 그리고 반대로 역습으로 나갑니다. 변준영. 하지만 서둘지 않는 동국대학교. 중앙대는 집중이 살아났죠. 트렌드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54대 51 석점 차입니다. 변준영 던질 수 있어요. 석점! 성공합니다. 변준영. 에이스급에 있는 선수들은 결국 평균을 좀 만들어 가거든요. 예. 변준영이 전반전에 부진했지만 지금 승부처에서 계속 좋은 활약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이 또 에이스들이 경기 내내 하나도 못 넣다가 마지막 결승골 넣고 경기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이번에 TV인도 통하지 않고 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동국대학교 다시 갑니다. 이민석 가운데 현준영 들어가야죠. 노루 패스 이번엔 성공하는군요. 주경식 마무리. 현준영이 한 절반을 만들어줬죠. 네. 예. 코팅도 좋았고요. 현준영 노루 패스도 상당히 도포했습니다. 자, 59대 51 점수가 석점차까지 좁혀졌는데 8점까지 벌어졌고 이번 석점도 짧았습니다. 급한 공격이었죠. 자, 변준영이 달리기 시작. 또 다시 뒤로 패스 그리고 마무리. 변준영과 주경식이 다시 하나 합작해냅니다. 두 선수가 무섭네요. 같이 달리니까. 변준영의 쇼타임이었습니다. 네. 예. 변준영 선수가 또 오랫동안 콤비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거든요. 그런 그 부분을 증명하는 또 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주경식의 25번째 포인트가 성공이 됐고요. 오늘 핵심이네요. 네. 예. 자, 변준영 선수가 또 달리기 시작하고 석점 슛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뭐 패스벅도 다시 살아나요. 맞습니다. 예. 예. 내내 뭐 변준영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줘야 동국대 경기력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4쿼터에 여실히 보여주면서 이제 10점 차 리드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준영 선수가 오늘 득점도 많이 없었고 그렇다고 어시스트를 많이 한 것도 3쿼터까지 솔직히 그렇죠,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네. 이제 3쿼터 마지막에 석점 슛이 하나 터지고 4쿼터 시작하면서 네. 에이스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변준영 10점 차를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28분을 뛰면서 5점 3어시스트였거든요. 좀 변준영이라는 이름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기록이었는데 뭐 4쿼터에 뭐 3점 슛에 어시스트 두 개를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자신의 이름값을 확실히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쫓아오는 중앙대의 그 의지, 그 힘을 빼놓는
그런 변준혁의 어, 말씀하신 대로 쇼타임이었는데. 그렇죠. 네. 자,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동국대는 승리로 가져가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중앙대가 막아내기 시작하면 동국대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중앙대는 막아야 되고 동국대는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마지막 네. 4쿼터입니다. 4쿼터 초반에는 중앙대 끝이 공이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 변준혁을 중심으로 한 동국대의 속공에 예, 살짝 잠깐 혼이 빠진 모습을 보였고요. 예, 작전 타임을 통해서 예, 전열을 좀 가다듬는 예, 그런 모습도 예, 연출이 됐습니다. 다시 중앙대 공격 추격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문상욱 드라이빙 인사이드 잡. 하지만 스피드 무브까지 해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 다시 리바운드 달려갑니다. 정호상 아쉽다는 시리즈죠. 아, 이번에도 파울, 예,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요. 네, 조우성 선수의 파울이네요. 네. 자, 조우성 선수가 오늘 어, 조금 전에 3 세컨 바리에이션을 한번 또 범했고 그렇죠, 네. 자, 실수가 좀 나오고 했죠, 있습니다. 네. 1점차 중앙대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기회가 오는데요. 더블 클러치 마무리! 신민철! 신민철 선수가 그동안은 조금 활약이 부진했었거든요. 예. 아, 오늘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변준영 들어와서 다시 밀렸고요. 실책입니다. 스틸 가로채기 2대1 왔고 블록슛! 위에서 내리찍는 변준영의 멋진 블록슛! 그리고 찬스를 맞이하는 동국기학교. 아, 이번에 인사이드 높이를 이용해서 올라왔는데 걸렸고 그리고 공격권 주먹대로 넘어가나요? 그렇군요. 중앙대로 넘어갑니다. 어, 이번에 그 앞선 상황에서 변준영 블록슛은 하이라이트죠. 오늘 경기 정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네. 그림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위에서 내리찍는 그렇죠, 블록슛. 네. 올려오려고 하는데 어, 바로 그냥 눌러버렸어요. 슬램 덩크가 아니라 슬램 블록슛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동국대가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망가지 못했고 중앙대는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진석. 이진석 파고들면서 수비 파울. 다시 한번 조우성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아직까지 뭐 농구 구력이 좀 길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을 중앙대 선수들이 지금 잘 파고들어서 계속 공략을 좀 하여내고 있습니다. 조우성의 세 번째 파울. 그래서 오늘 경기 전에 서대성 감독이 어,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다시 신민철이죠. 아, 두 점이네요. 네. 신민철의 두 점. 네. 하지만 6점 차 다시 4점권 안으로 좁혀드는 점수 차입니다. 자, 조우성 선수 얘기에 다 말았는데 그래서 서대성 감독이 어, 밸런스라든지 기본기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렇죠. 얘기를 좀 했어요. 자, 3점슛 들어가지 않았고 또 달립니다. 이기준 오른쪽 문상욱. 네, 정리를 한번 해야죠. 네, 네, 천천히 갑니다. 지금 선택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세창. 김세창 파고들면서 레이어! 순간적으로 달려가는 힘이 아주 좋은 김세창입니다. 네, 지금 중앙대가 지금 조우성 선수 쪽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 패턴으로 첫 번째 옵션으로 선택한 공격은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습니다. 변준영 중거리 또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연결 또 빨리 달려갑니다. 올라가겠죠? 빠른 김세창 더블 클러치! 또 한 번의 멋진 그림 만들어내면서 네. 점수 두 점 차로 추격합니다. 네. 아, 정말 알 수 없는 경기죠. 자, 알 수 없는 승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동국대가 열적으로 벌렸는데 또 중앙대가 그렇죠, 순식간에 네. 두 점 차로 좁힙니다. 네. 중앙대가 계속 변주... 아, 또다시 스틸! 여기서 파울인데요. 누굴 파울을 지적하나요? 주경식 주경식의 파울이에요. 주경식의 파울. 네. 자, 이번엔 주경식 선수가 공을 뺏긴 다음에 네. 파울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국대가 계속 조우성 선수 쪽으로 공략을 당하면서 예. 점수를 내줬거든요. 예. 아, 아마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61대 59 두 점 차가 됐고 거의 동점까지 온 중앙대인데요. 그렇죠.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경직 선수, 어, 조우성 선수가 인사이드 버티고 있는데 그렇죠. 이 김세창 선수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계속 그쪽을 좀 집요하게 공략을 했거든요. 예. 투맨 게임도 그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세창, 신민철의 뭐 더블 클러치, 김세창의 돌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예, 지금 2점 차로 또 순식간에 따라붙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오늘 조용하다가요. 그렇죠.
3쿼터도 득점이 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네. 마지막에 조금 폭발했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루즈한 경기가 이어지고 실책도 많았고 답답한 네. 경기였는데 4쿼터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두 선수들 네. 두 팀 선수들이 폭발하는 그런 네. 경기가 됐습니다. 네. 그 앞선 경기들에서는 주영대가 이 타이밍에 좀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뭐 초반에 전체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끝까지 잘 집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은 뭐 체력적으로 떨어지면 끝나는 그렇죠. 순간이에요. 네. 지금. 예. 따라 붙어야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계속 체력 집중력을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예,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61대 59 두 점 차가 됐고요. 중앙계 공격으로 이어지는데 작전 시간이 끝나는 부족 한참 전에 올렸는데 선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승부 알 수 없겠는데요. 네. 예. 아, 저희가 또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아, 예. 이렇게 접전이 되고 이러면 예. 상당히 저한테도 부담이 그렇죠. 오는 네. 자, 저 동국대는 지금 이제 조우성 선수를 뺀 다시 스몰 라인업을 가동을 했고요. 예. 예. 뭐 1쿼터 시작이 되게 좋았죠. 지금 나왔던 멤버들이 1쿼터에 나왔었는데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변화를 주고 있는 동국대입니다. 자, 중앙대 선수들이 많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면서 올라갑니다. 자, 김세창의 빠른 발, 순간적인 스피드가 상당히 잘 먹혔던 순간이었고요. 자, 이제 동점 기회입니다. 하지만 가로채기 그리고 이기준의 파울. 저 파울이죠? 자, 이기준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중국대학교가 이 멤버가 나왔을 때 수비가 예. 상당히 지금의 맨투맨이 잘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조우성 선수의 어떤 수비 공백을 멤버로 바꾸면서 변화를 줬고요. 예, 첫 번째 수비가 성공을 했습니다. 61대 59 두 점 차. 자, 동점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중앙대인데요. 자, 하지만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네. 동국대가 오늘 또 워낙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변수가 많은 오늘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김종호가 왼쪽으로 내줬고 수경식 외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이드에서 몸싸움이 치열해요. 다시 이민석 석점 들어갑니다. 1학년 이민석이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주는군요. 중국대는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1학년 선수들의 활약을 좀 많이 완전 좀 부각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 많이 남아 있고요. 중앙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김세창. 자, 인사이드 비었어요. 가야죠. 이진석 그렇죠. 마무리. 조우성 선수가 빠진다면 분명히 신장에 우리가 있거든요. 예. 네, 조우성 선수 10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변준영이 빠르게 넘어왔었는데 자,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연결합니다. 점수 석점차. 주경식 아이솔레이션 1대1. 주경식 마무리하는군요. 자, 주경식이 또 해결해주면서 66대 61을 만듭니다. 페인트 점에서의 능력은 상당히 돋보입니다. 네. 예. 주경식 오늘 27점째 득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상욱. 자, 놓쳤어요. 하지만 공 살려내는 중앙대 문상욱 석점 던집니다. 아, 본인 직접 던지자마자 가봤는데 잡지 못했고 이번에 뭐 찬스가 생기긴 했으나 굉장히 예. 좀 성급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3분 이제 25초 정도 남았습니다. 5점 앞서고 있는 동국대인데요.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점수 차는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데 변준혁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중앙대입니다. 문상욱. 문상욱이 빠르게 쳤고 옆으로 연결했는데요. 이진석. 자, 공격해야죠. 자, 이 선수가 넘어졌다 공격하면 안 되는데. 자, 인사이드 비었어요. 이기준. 네. 이기준 득점. 네, 이번에는 정말 커팅 플레이가 좋았죠. 예. 문상욱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요. 예. 커팅 플레이가 도포했던 예선 장면입니다. 다시 점수 석점 차입니다. 자, 오늘 경기 끝까지 가봐야겠네요. 자, 선수들이 마지막 4쿼터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고 상당히 알 수 없는 승부로 4쿼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정말 4쿼터만 보면 되는 정도의 맞습니다. 전반전에는 가정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예. 예, 결과도 뭐 물론 나빴거든요. 근데 후반전에는 전반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정도 좋고요. 결과도 생각보다는 좋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우상 여기서 트래블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턴오버 동국대학교. 자, 지금 뭐 경기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경기 이기든 지든 간에 동국대학교 턴오버에 대한 생각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66대 63 석점차 다시 한번 사정권 안에 놓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추격이네요. 심판 미슬. 자, 변준영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중앙대학교는 이제 팀 파울에 걸렸죠. 예. 변준영 선수의 세 번째 파울, 그리고 다음 반칙부터는 팀 반칙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2분 30초 남은 4쿼터 66대 63 석점차입니다. 자, 이 승부가 어떻게 이어질지요. 동국대학교는 백승환 선수를 다시 투입합니다. 이기준, 진민철 오른쪽으로 연결, 이진석. 자, 문상욱 몸수비가 상당히 좋은데요. 문상욱 들어옵니다. 문상욱 올려놨는데 바스켓 카운트. 야, 문상욱이 그림 같은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중앙대 에이스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예. 정말 어려운 동작에서 특징을 발휘해줬고요. 자유투까지 얻어내면서 게임 첫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중앙대는 한 점 차요. 66대 65. 그리고 그렇죠. 중앙대학교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기 때문에요.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문상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넘어서야 되는데 문상욱 자유투 준비하는데요. 중앙대 문상욱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 결국 동점 경기가 됩니다. 66대 66. 아, 동점 경기가 결국은 내린군요. 점차가 멀지 않아서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자, 결국은 동점이 됐습니다. 자, 동국대 선수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 변준영 선수가 또 자신의 힘으로 2대2 패턴 플레이를 잘 만들어냈는데, 예, 이번에는 이진석 선수 발에 읽혔습니다. 패턴 플레이가 66대 66. 이제 남은 시간 2분 5초입니다. 변준영. 자, 해결해줘야 될 선수들이 많은데 그렇죠. 오른쪽 내줬고 또 한 번 1학년 이민석이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역전 기회예요. 중앙대 달립니다. 김세창 오른쪽 문창욱. 아, 여기서 파울이고 선수들이 크게 넘어집니다. 어우, 다칠 뻔했어요. 자, 지금 중앙대 공격 코트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넘어져 있고 지금 반대편이죠. 네, 앞선 상황에서 일단 그 공격대 공격 과정에서 주경식 예. 선수와 이진석 선수가 얽히면서 네, 가벼운 부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주경식 선수 넘어졌다가 이제 일어났고 상당히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양팀 선수들 지금 상당히 경기 막판에 과열돼 있고 선수들이 지금 흥분해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넘는 상황에서 문상욱 선수가 레이업을 시도할 때 좀 밑에서 컨택이 좀 있었죠. 자,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이 작전 시간을 부르면서 항의를 좀 했었고요. 네.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마지막에 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상도 나올 위험도 있고 쓰러지고 또 몸싸움도 격해진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마지막 순간 치열하게 두 팀 맞붙고 있고 66대 66 동점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그런 시간, 그렇죠. 그런 순간입니다. 계속 말씀하셨지만 동국대학교로서는 이제 턴오버가 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됐고요. 예. 중앙대학교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뭐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예,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동국대 입장에서는 동국대의 좋은 상황을 또 만들어야 그렇죠. 되겠죠. 네. 예. 지금 37분 동안은 게임을 정말 잘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마지막에 한 35분 정도 게임을 잘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집중력을 좀 빨리 잃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동점을 허용을 했고요. 예, 정말 게임 최대의 예, 1분여를 남겨놓고 게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는 예, 그런 예,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자, 게임을 잘 풀어가는 건 모든 게 다 맞지 않더라도 리드를 지켜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플레이를 계속 동국대가 해줬는데 결국은 동점 허용했고 그리고 공격권까지 내줬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까지 지금 내줬습니다. 이런 게임일수록 약간 에이스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요. 예. 이런 게임은 이제 변준영이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고요. 예, 뭐 중앙대도 문상욱이 있긴 하지만 예, 그들의 대결이 또 어떻게 또 결과가 나타날지 예, 또 관심이 좀 모아지네요. 자, 남은 시간 1분 52초 66대 66 동점이고요.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문상욱입니다. 에이고, 들어갑니다. 역전! 66대 67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거의 처음으로 역전하는 그렇죠. 거예요. 중앙대는 정말 흐름을 잡았죠. 예. 네. 자, 이 흐름 하나 더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자, 4쿼터에 얻어낸 자유투 3개 모두 다 성공하고 있는 문상욱인데요. 예, 반면에 동국대도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뭐 예. 1분 40초면 충분히 예,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턴오버 없는 좀 침착한 공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주격식 놓쳤어요. 아, 집중력을 잃고 있는 동국대 선수들 그리고 김세창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잡아서 패스했는데 이게 또 패스 미스가 되는군요. 지금 턴오버나 주고 맞았죠? 네. 예. 아, 재밌네요. 그렇죠. 네. 네. 아, 정말 막판에 정말 전반전에 조금 루즈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후반전에 정말 예, 정말 예, 알 수 없는 예, 분위기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두 팀인데요. 두 점 뒤져 있는 동국대. 오늘 경기에서 정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동국대가 맞이합니다. 현준영 들어가지 않아요. 아, 이것도 안 들어가요. 네. 자, 오늘 현준영 너무 안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확실한 찬스 좀 만들어야겠죠? 예. 네. 이제 남은 시간 이제 1분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자,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 중앙대, 수비가 중요한 동국대. 네. 문상욱. 자, 던집니다. 아. 석점! 이진석! 71-66, 5점 차로 넘어갑니다. 자, 곧바로 석점으로 응수해보지만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자, 끌고 나오죠. 자, 정호상 다시 뒤쪽에서 백승환, 백승환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백승환! 자, 수비를 앞에 두고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두 점 차. 자, 이번 수비가 되게, 예.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두 점 중앙대 앞서고 있는데요. 중앙대는 정말 시간을 다 보내고 그렇죠. 한 번의 득점이 네. 필요합니다. 네. 이번 공격이 실수하더라도 예, 수비로는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던져야 돼요. 열렸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렵게 어렵게 들어간 신민철의 석점. 남은 시간 11.8초. 그리고 점수는 5점 차입니다. 아, 석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정말 오늘 중앙대가 계속 앞선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 볼이 돌아나오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돌아나오는 듯 했지만 이번엔 돌아나오다가 들어갔습니다. 이기준 오반식 퇴장인데 그전 석점도 정말 오늘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경기를 만들어갔는데 네, 맞습니다. 클립을 하나 떼서 맞습니다. 마지막 석점도 드라마예요. 네. 네. 11.8초 69-74 아. 동국대학교 패배 위기에 몰려있고 중앙대학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뭐 야구 몰라요, 농구 몰라요라는 나라가 생각이 나네요. 네. 전준영 그리고 이민석의 석점. 아,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리바운드 파울로 끊습니다만 아, 5.8초 경기를 뒤집기는 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파울을 냈죠. 예, 팀 반칙이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를 네. 얻어낸 중앙대학교. 자, 서대성 감독 네.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다 잡았던 경기거든요. 동국대학교는 조금 일찍 방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예. 예,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앞선 경기들에서 계속 4쿼터에 좀 부진했던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9.5분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9.8분 능선이라고 해도 아, 네. 과언이 아닌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네. 자, 자유투 하나는 실패했습니다. 성광민 네.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전을 위한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성광민의 두 번째 자유투도 실패합니다. 자, 성광민이 들어와서 득점을 하나도 못하고 갑니다. 백승환 성공했습니다. 이 득점까지 포함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71-74 중앙대학교가 마지막에 역전하면서 동국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승 3패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2승 2패가 됩니다. 예, 그 중앙대는 예, 마지막 집중력을 좀 희천해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 패색이 지탱선으로 계속 갔는데 마지막에 예, 그 좋은 집중력을 발휘해주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반면에 동국대학교는 35분이 지나면서 조금 방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턴오버가 또 고질적인 턴오버가 발생이 되면서 예, 아쉽게 예, 경기에 좀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경기가 이렇게 될 그렇죠. 수도 있나요, 정말? 네. 정말 오늘 경기 요약을 해드리면 두 팀 모두 답답했던 그런 경기 1, 2, 3쿼터까지 있었고 네. 3쿼터 마지막에 살짝 살아나는 듯했으나 4쿼터엔 완전히 또 폭발을 하는군요. 그렇죠. 예. 중앙대학교가 사실 4쿼터에 계속 경기력이 좋지 못했거든요. 뭐 예. 가용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예, 초반에 부진하는 뛰어넘겠다는 예, 강력한 집중력 그리고 투지가 4쿼터를 지배하면서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저희도 중계하면서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 4쿼터는 정말 다이나믹했고 네. 정말 뜨거웠던 그런 4쿼터 그리고 역전이 나오는 그런 경기까지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 중앙대는 오늘 경기 이렇게 승리하면 더 에너지를 얻겠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다음 경기는 아마도 다음 경기는 아니지만 그다음 경기 박진철 선수가 또 합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인사이드 좀 더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가 아마 어느 경기보다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국대 개막 경기 이 연대에게 큰 점수차로 대패했던 거를 좀 수습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충격 오래 가겠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경기 35분을 너무 잘해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패배가 상당히 큰 아쉬움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장을 좀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경기 승장 양형석 감독님을 잠시 만나볼 텐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감독님과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U리그 오늘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1, 2, 3쿼터와 다르게 마지막 4쿼터에서 승부가 뒤집힌 그런 역전승이 펼쳐진 경기를 보셨는데요. 오늘 경기의 역전승을 이끈 승장 중앙대학교의 양형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초반 흐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긴 경기라 조금 더 뜻깊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독하리만큼 슛이 안 들어갔어요. 예.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고 또 어떤 자극을 줬길래 4쿼터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훈련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선수들이라 근데 이제 좀 컨디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적중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외의 어떤 움직임들이 안 나오면 그거는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상기시켜줬고 마지막까지 그냥 부담 없이 좀 찬스 진행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게 좀 적중했던 것 같고 이 좀 어렵게 한 경기에서 또 역전승을 거두면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중앙대학교 이번이 다시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고 또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초반 시작해서 부상 선수 또 여전히 지금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또 따낸 승리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해주고 그리고 다시 지금 복귀가 안 되고 있는 선수들이 빨리 복귀가 된다 그러면 조급하게 또 선수들을 이렇게 독려하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멀리 좀 보면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감독님이 뽑는 순 선수 그리고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선수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학년인 신민철 선수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전체적 부분에 있어서 어떤 리딩이라는 이런 부분이고 오늘 또 흐름도 별로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집중을 발휘해 줬고 또 그 문상욱 선수 역시 정말 아까 말씀대로 지독하리만큼 적중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집중을 발휘해 준 그 문상욱 선수가
수훈 선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상욱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볼 테고요. 이번 경기가 좋은 걸음이 돼서 앞으로 또 좋은 지난해와 같은 그 영광을 또 재현하길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승장 중앙대학교의 양형석 감독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감독님이 뽑아준 수훈 선수, 문상욱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욱 선수가 옆에 나와 있는데 조금 가까이 와도 돼요. 네, 문상욱 선수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정말 근데 지독실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 이게 계속 던져야 되는데 계속 안 들어가니까 이게 던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슛이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 안 들어갔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4쿼터 역전으로 만들었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죠. 근데 저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동료들끼리 해 가지고 해서 집중력으로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즌은 득점이 없었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공식 기록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본인 어떤 각오로 이번 시즌 임할 거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패기 있게 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득점도 하고 이게 패기 있게 하니까 잘 풀리는 것 같고. 네. 곁들여서 목표도 한번 좀 얘기해주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 개인 목표요? 네네네. 개인 목표는 따로 없고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는 게 제 개인 목표입니다. 네,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은 문상욱 선수를 만나봤는데 그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리팀의 오늘 수훈 선수로 선정된 감독님이 뽑은 수훈 선수 문상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참 이런 경기도 있었어요. 이런 경기도 있구나. 맞습니다. 예. 중앙대학교는 지금 1승 3패로 부진한 상황에서 정말 큰 경기를 잡았고요. 반면에 동국대학교는 또 2승 1패로 오늘 경기를 이기면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기였는데 37분 동안의 우위를 아쉽게도 집중이 떨어지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진짜 농구 모릅니다. 그렇죠, 농구 모릅니다, 진짜. 네. 이 재미있는 대학 스포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많이 사랑해 주시면 선수들도 더 좋은 경기로 보답하지 않을까. 아마 오시는 팬들도 같이 환호하고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대학생들의 어떤 패기, 열정 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가 동국대학교를 4쿼터 3분 남겨놓고 역전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의 김우석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지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